무료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룹은 뭐냐면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LLM이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용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트위터 아시죠? 지금은 이제 X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X에 들어오시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룹 쓴지 얼마 안 돼서 디테일한 활용법이라기보다 기존에 원래 챗GPT한테 하던 질문들을 그룹한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히 성능을 좀 보여드리면 아마 지금 제가 표현을 따로 안 넣었는데 그룹 3가 훨씬 성능이 좋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룹 3 성능 검색 좀 해보겠습니다. 이 보는 게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게 워낙에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맨날 나오니까 그런 것보다 그냥 훨씬 그냥 써버리는 게 낫습니다. 사진 보시면 사실 뭐 저희가 개발자가 아니라면 너무 이 성능에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의 질문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요거 그림 살짝 보면 그래도 이렇게 파란색이 지금 그룹 모델들의 성능입니다. 봤을 때 지금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잘 쓰고 있던 모델이 O1 모델이에요. O1 모델. 그리고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수능 1등급 맞은 그 모델이 O3 미니 하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면 요 회색 화면 잘 보이시나요? 좀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요 회색 모델 있죠? 80점 맞은 이 모델이 수능 1등급을 맞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과학 분야와 수학 분야에서 87점, 이 수능 1등급 맞은 모델 87점이라 할 때, 이 그록 3는 96점 정도의 성능을 보인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수치로서.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수능 뭐다 맞겠죠? 그런 걸 무료로 쓸수 있는데 안 쓰는 거는 아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무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들어와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참고로 그록 3도 엑셀 첨부도 되고 다 됩니다. 제가 다 해봤어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여러분 적으신 게 있죠? 그러면 이거를 제가 드릴 테니까 자 이거를 밑에 같이 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역산사고를 바탕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1개월 단위로 잘라서 디테일하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각 단계에서 내가 헤쳐나가야 할 고비드에 대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을 줘라. 각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내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수준 리스트로 줘라. 추상적으로 주지 마라. 이게 뭐 프롬프트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사실 저는 프롬프트 적을 때 이런 키워드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산사고는 뭐냐? 역산사고는 우리가 탑다운 방식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두고 그 목표에서부터 거꾸로 생각해서 그럼 내가 목표가 3개월 뒤에 이건데 그러면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늘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보통 목표 잡을 때뭐 10년, 그다음에 뭐 5년, 1년 월 단위, 뭐, 주 단위, 그래서 오늘, 그리고 지금 당장, 이렇게까지 많이 줄이죠. 그런 것들이 역산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내가 거꾸로 생각하는 것. 그런 사고를 바탕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앞으로 3개월에 해야 될 일을 1개월 단위로 한번 잘라서 나한테 디테일하게 가이드라인을 주라. 그리고 너가 생각했을 때 중간에 어떤 고비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미리 주의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도 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실행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내가 내일 바로 할수 있도록 그런 수준으로 리스트를 줘라. 추상적으로 주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다 복사해서 한번 저도 이 프롬프트는 그룹한테 처음 넣어보는데 조금 설렙니다.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넣어보실게요. 그룹 지금 아마 트위터가 가입이 안돼 있으신 분들은 챗GPT한테 하셔도 됩니다. 그룹은 많이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주변에서 이제 자랑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이렇게 진짜 디테일하게 줘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LLM, 뭐, 유료로 쓰시는, 계정이 없다라고 하시면, 그룹 그냥 쓰시면 될것 같아요. 무료임에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아, 샵을 넣는 이유요? 요거는 또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네, 습관 같은 건데, 좀 내용을 좀 구조화돼서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내용이 짧을 때는 큰 의미는 없어요. 없지만, 이렇게 구분을 좀 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나의 상태, 이 샵을 달면, 그 마크다운이죠. 그렇죠. 네. 어려우실까봐 굳이 말씀 안 드렸는데, 마크다운 문법을 적용하면, 이 컴퓨터가 알아듣는 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AI가 잘 이해할 수 있게. 우리 사람은 현재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 이렇게 텍스트를 적으면, 밑에가, 아, 그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알지만, 이 컴퓨터는 이렇게 적어주면 좀더잘 알아듣습니다. 현재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 라고 이렇게 적고, 이게 제목이구나. 아, 그럼 밑에 그런 내용이 나오겠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니까. 그렇죠. 컴퓨터의 언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어에도 문법이 있듯 컴퓨터만의 문법이 있습니다. Grok 이미지도 잘 뽑히더라고요. Grok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Grok을 꼭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질문은 뭐냐면 다시 한번 보면 자, 컴퓨터가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샵을 넣으면 이렇게 좀 글씨 크기가 다르게 들어가죠. 컴퓨터가 읽을 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제목이고, 아, 밑에는 요런 내용이구나. 요런 거좀 주의 깊게 생각하나 보네, 이 사람이.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자, 얘가 하겠대요. 현재 나의 상태를 바탕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앞으로 3개월 뒤까지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내가 해주겠다. 읽었던 페이지도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거를 사람이 읽는 게 아니라 AI한테 시켜야죠. 이런 것들 보면 지금 어떤 걸 봤더니 10가지 증명된 전략,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한 이런 파일도 읽었고요. 그리고 또 보면 어떻게 10배 유튜브 채널을 빠르게 성장시키느냐? 9가지 간단한 스텝들. 이런 것도 한번 잠깐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면 저는 이제 해외 콘텐츠 좀 많이 보라고 말씀드려요. 국내는 제가 구분된 것들이 많고 해외 콘텐츠들이 정말 찐인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영어를 할줄 모른다면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읽을지라도 시간이 원래 걸릴 거기 때문에 그런 거 AI 시키는 거죠. 알아서 다 봤던 거고 15개 웹페이지를 보고 그것들 기반으로 답변을 해줬죠. 자, 3개월 한번 쭉 읽어볼게요. 한번 그로크 3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3개월 뒤 나의 목표 둘다 5만 명 달성하는 거다. 자, 그럼 내가 오늘 뭐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여러분 하시죠. 아, 5만 명 만들고 싶다라고 할때 10만 조회수 이상이 하나 터져야 된다. 그리고 이게 영향력이 연결돼야 된다 했을 때 여기서 딱 이런 것도 나와요. 내가 질문에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 지금 가정을 하네요. 30대 초반으로 보고 윤이라는 이름의 크리에이터로 가정하겠다. 이런 디테일도 좀 네, 화면 확대해 드릴게요. 그러고는 이런 게 나옵니다. 내가 너 상태를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볼게. 추가 정보 있다면 이따 말해줘라. 이렇게 하죠. 이따 말해주면 좋겠죠? 취미 이런 것들로 페르소나를 지금 얘가 이렇게 만들어 버리죠. 역산 사후 기반 3개월 계획.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을 해주죠. 3개월 내에 13배 성장해야 되네. 매우 공격적인 목표니까 좀 여러 가지를 총 동원해야겠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1개월 단위 가이드라인 한번 가보자. 자, 2월 24일부터 날짜도 이렇게 잘 반영해서 한달 동안은 기반 다지기 해야 되겠네. 3배 성장하는 게 목표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자, 5만 조회수 이상 하나씩 일단 뽑아보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저도 챗GPT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꼭 그렇고 써보시고요. 자, 비즈니스 연계 기반 구축하려면 이메일 리스트랑 홈페이지 꼭 있어야 되네. 해야 할일 알려줄게. 자, 콘텐츠 기획해라. 내일 아침. 제가 내일 아침에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달라고 했죠. 내일 실행 리스트. 그럼 제가 내일 아침 출근해서 9시부터 10시까지는 자, AI 정석에서 챗GPT 활용법 관련 5분 영상 아이디어 3개 브레인스토밍 해봐. 오후에는 뭐 이런 셀링 전략 한번 해봐. 지금 생각보다 이 저에 대한 정보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뭐 유니크의 셀링 포인트란 이 채널 명에서 셀링 전략을 다루지 않을까라고 얘가 추측을 해서 이렇게까지 아이디어도 주고 있어요. 내일 저녁에는 각 채널별로 한 개씩 폭발성 있는 주제 한번 선정해 보자. 주제 선정까지 내일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오면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질문해서 실제로 내일 할 거를 정해 놓는 것과 그런 대로 사는 것과는 아예 다르다는 거죠. 영상 제작을 한번 해보자. 2월 25일, 28일에는 선정한 영상 두 개로 촬영까지 해서 편집까지 해라. 그래서 올려라. 이렇게까지 나오고요. 이런 것도 나옵니다. 지금 튜브버디나 BDQ는 뭐냐면 그 유튜브 플러그인이에요. AI 플러그인인데 유튜브 채널 성장시킬 때 굉장히 좋습니다. 키워드 분석할 수 있는 툴인데 이런 건또 얘가 알고 있는 거죠. 캔바로 두 영상의 썸네일도 제작해라. 초기 마케팅에는 업로드한 다음에 이건 굉장히 또 좋네요. 저도 생각 못 했던 건데 트위터나 인스타에 티저 영상 게시해라. 전체 영상 유튜브에서 봐라. 유튜브에 공유해라. 여기 시키는 것만 다 해도 아마 여러분들 목표를 달성할 겁니다. 자, 이제 한번 2개월 차도 한번 보겠습니다. 짧게 빨리 넘어갈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서 개인 결과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폭발적 콘텐츠와 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협업을 해야 된다. 협업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자,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12만 구독자 정도 있는 애를 5명을 리스트업해서 DM으로 제안해서 이거 토론 영상 같이 찍자. 그러니까 남의 트래픽 같이 타라는 거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아, 같은 프롬프트를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좋은 질문입니다. 5원 모델로 해서 비교해 드릴게요. 실습이 좀 귀찮으신 분들은 제가 하는 거 그냥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고민을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꼭 LLM과 같이 하세요. 확장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얘한테 던지게끔 해서 내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는 쪽으로. 일본어가 왜 섞이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그룹이 무료임에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해보시면 꼭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좋은 답변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먼저 질문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해야 될지 너가 먼저 좀 알려줘 볼래?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질문을 던지게끔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5원 모델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렇게 잘 나와요. 그래서 꼭 저는 유료 꼭 쓰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룹은 무료니까 그룹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챗GPT도 5원 같은 것도 이렇게 잘 나옵니다.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그래서 제가 항상 유료 쓰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다 무료로 풀어버리는 바람에 사실 지금 보면 여러분 모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뭐 프롬프트를 뭐 테크닉적으로 많이 복잡하게 넣은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지금 내가 어떠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고 싶고
그다음에 어떤 이런 역산사고라는 키워드 상으로 잘 잘라서 줘라라고 했을 때 요거 하나 얻은 것만으로도 지금 많이 여러분들이 이거에 나온 것만 따라가도 많이 성과를 달성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앞으로 3개월 동안 꼭 거기 나온 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항상 드는데 AI는 마치 여의봉입니다. 요 비유 어떤가요? AI는 마치 여의봉입니다. 하고 싶은 건 뭐든 할수 있습니다. AI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해당 링크로 들어가신 이후에 필요한 교육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